있는 건 아니냐 해서 우려스러워서 오늘 아침 급하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 와보니까 황화낙의 변상이 좀 심한 편입니다. 이게 갈색무늬병도 아니고 다른 특정한 어떤 병원균에 의해서 병이 온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황화 현상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가뭄 피해다. 이렇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열매 근접엽들이 이렇게 황화 현상을 보이고 또 수관 안쪽에 있는 햇볕을 보지 못한 이런 부분에서 노랗게 황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황화 현상은 결과적으로 장기 가뭄에 의해서 뿌리가 수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히 또 이 밭은 보니까 밑에 제가 이 신발로 발 뒤꿈치로 밟아본 결과 뒤꿈치가 쑥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더지가 더 많이 생존하는 그런 나무 뿌리 밑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토양과 뿌리가 밀착이 돼서 서로 양수분을 끌어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두더지 굴이 있다 보니까 뿌리가 토양 속에서 들려있는 허공 중에 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수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고 지상분은 이렇게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황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뭄 때는 관수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물을 아침에 줄 것이냐 밤에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다 다릅니다.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경험하고 또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물은 아침에 주는 게 맞습니다. 아침에. 아침에 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의 역할이 뭐냐 봤을 때 결과적으로 물의 역할은 토양 속에 있는 그 양분이 물이 없으면 뿌리가 흡수를 못하죠. 절대적으로 흡수를 못하죠. 그래서 식물의 뿌리는 흙과 직접 접촉해서 양분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또 그 물에 녹아있는 양분을 물과 함께 동시에 흡수합니다. 그래서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물의 그 역할이 뭐냐 하면은 사람 또 뭐 1000m, 100m 뛰고 난 다음에 목이 마르듯이 역시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사과나무도 역시 물이 있어야 스스로의 한낮을 견딜 수 있는 체온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역시 물은 기공계 에어컨 역할을 하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이 물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이산화탄소를 만나 가지고 햇빛과 엽록소의 도움으로 탄수화물을 생성을 시킨다. 만약에 식물이 탄소 동화작용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이란 이 생명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멸하고 결과적으로 지구는 종말을 맞을 것이다. 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햇빛이 있고 이산화탄소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물이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탄수화물은 생성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해가 있는 낮 시간대에 이 사과나무는 모든 식물은 물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반대로 밤에는 물이 충분히 있어도 햇빛이 없기 때문에 양분을 만들지 못한다. 다만 낮에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다른 장소로 이동되는 것이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우리가 그 밤에 만약에 우리 관수를 한다, 물을 주게 된다, 그러면은 증발이 잘 안 되죠. 잎에 숨구멍도 막혀서 식물도 호흡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만약에 아침 일찍 나는 물 주는 시간이 예의치 않다, 그래서 주지 못했다, 그러면은 늦은 오후까지 기다렸다가 강한 햇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뜨거운 햇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관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습도가 높으면 병원균이 번식하기 쉬워지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없는 밤에 물이 많으면 낮에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장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녁 나절에 작물에 물을 주면 작물은 웃자라고
여러 가지 병에 취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은 아침에 관수를 해가지고 식물이 한낮 동안 햇볕을 견디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증산작용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내고 각 사과나무의 각각의 기관으로 잘 전달되는 그런 중간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밤에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낮에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아침 일찍 또는 오전 중에 관수하시기를 적극 권장을 드리고 여기도 보면 역시 황화 현상이 옵니다. 이 전부 다 사과나무는 자기가 본인이 물의 스트레스, 물 부족 현상을 느끼게 되면은 자기 수체 내에 10만 장, 20만 장 성목은 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잎을, 가장 쓸데없는 잎을 스스로 황화 낙엽 현상을 주고 그걸 떨어뜨려 낙엽을 지어줘야만이 나무가 자기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황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이래 보시면 그들 속인 잎들이 이렇게 황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비만 오면 사실 해결 다 됩니다. 다 되고 여기는 적과가 뭉탱이로 빠졌습니다. 뭉탱이로. 지금 또 이 보면은 따지 않을 수가 없죠. 아이고 공간. 전화도 오고 지금 핸드폰 오고 이거 바쁩니다. 예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현재 뭐 특별한 병 증은 없지 않습니까? 응애하고. 예. 성충이 모이네. 전박이 성충 같은데. 예. 아니만 응애가 발생된다면 조기 제압을 해야 되지. 나중에 활성화되면 절대 못 잡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